32번이요. Let me 허락해 주세요. 내가 여기 give가 목적격 보호 위치죠. 오형식 사역 동사 let이요. 그래서 당신에게 주도록 해주세요. A piece of advice 조언을 해주겠습니다라는 건데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서 꾸미고 있죠. 어떤 조언? That might change your mind. 당신의 마음을 아마도 바꿀 수 있는 조언이요. 뭐에 관한 마음입니까? 용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being courageous가 답이었었어요. 그래서 being courageous. 용기 있어지는 것에 관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조언을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고요. 가정해 보세요도 명령문을 걸고 있죠. That 이하의 문장을 가정해 보래요. Your doctor, 당신의 의사 선생님이 said 말했다라고요. That you have 6 months, 6개월 남았다라고 말했다라고 가정해 보래요. 어떤 6개월이요? To live, 살 시간이요. 그리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고 나서 제안해 줬다라고 생각을 해 보래요. That you do everything, 당신이 해야 된다고 여기 should가 생략된 것뿐입니다. should do 해야 된다고 everything you ever wanted to do 당신이 하고 싶었던 건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추천을 해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래요. What would you do? 그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당장 죽게 생겼는데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Have you always wanted 항상 원했습니까? To skydive. 스카이다이빙 하고 싶으셨어요? Or climb cliffs니까 절벽을 타는 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카이다이브, climb, or 또는요, maybe live alone. 혼자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까? In the woods. 숲속에서요. For a month. 한 달간이요. But 원했지만이에요. 원했지만. 근데 been afraid니까요. Have been afraid로 걸었죠. Have been afraid. 두려운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서는 대시 생략됐을 뿐이에요. 뭐가 들어오세요? You might be harmed. 당신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즉, 다칠까봐 두려운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What difference? 어떤 차이점이 would it? 그것이 make, 만들까요? 여기서 그것이란 앞에 얘기한 못했던 것들 얘기한 거.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if you Now attempted it. 못했던 걸 한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곧 죽을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 절이고요. You'd almost certainly, 당신은 거의 확실하게 live through, 살아나갈 거래요. It. 하고 싶었던 걸다 해낼 거고요. It would enrich, 그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것이 풍요롭게 만들 거래요. The time, 시간인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을 뿐이고요. 어떤 시간? You have left. 당신이 남겨놓은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삶이 죽기 전이지만 더 풍요로워지고 재밌어질 거라는 거예요. Wouldn't it be nice? 가주어였고요. To 이하가 진주어였죠. 자, 뭐가 좋지 않겠습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To go out, 나가서 saying, 말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You had faced. 당신이 직면했다라고요. All your fears.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맞서 싸웠다라고. 무서워서 못했는데, 이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다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겨낸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why do you wait? 그러면 왜 기다리고 있나요? Till, 뭐할 때까지요? You have a death sentence. 사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 뭐하러 기다리고 있습니까? If 만약에 it's that important to you,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정말 하고 싶다면 do it now, 지금 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하고 싶은 걸 지금 해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제 제목 요지는 항상 모든 지문들을 다 기억하셔야 된댔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요. 이제 어법을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역동사 나왔으니까 give가 to give가 되면 안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요. 얘가 뭐 where 같은 형태가 되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전치사 뒤에 being courageous였죠. being 동명사요. 그다음 얘 명령문이었죠. 얘 ing 되거나 to 부정사 되면은 안 됩니다. 가정해 봐라 명령문으로 썼고요. 그 뒤에 that도 접속사 되시기 때문에 what이 되면은 안 된댔죠. 그다음 이 부분이 진짜 중요했어요. 여기
have가 사역 동사가 아니라서 투부 정사로 그냥 형용사로 once 꾸며주고 있고요. 얘 leave 되면 안 돼요. 사역 동사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recommended가 명령, 주장, 제안, 요구에 관한 동사가 나오면 여기 두가 동사 원형이 돼야 돼요. 이게 did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어법 문제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알겠죠? 명령, 주장, 제안, 요구의 동사 recommend가 추천하다, 제안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did가 아니라 do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었죠. everything 뒤에요. 대수를 다시 살려도 되고요. want는 to부 정사만 맞죠. to, do요. doing이 아니라 do도 아니라. 그리고 여기도 been afraid가 될 수 있는 이유가요, have you가 병렬로 걸려 있었기 때문에 have you wanted랑요 have you been afraid가 있었습니다. 이게 was afraid 되면은, were afraid 되면은 안 돼요. was나. 그 다음에 leave alone이죠. 이거 alone이 lonely가 되면은 안 되고요. 그 다음 여기 what difference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얘가 혹시라도 make difference 하면 안 돼요. 뒤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when 들어가면 안 돼요. 더 time 뒤에요. 얘 관계부사가 아니라 left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대신에 which가 들어가야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뒤에 불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는 항상 to 부정사로만 잡죠. 얘도 go가 되거나 going이 되면은 안 돼요. to go입니다. 뭐가 안 된다고 time 이게 더 time 하면 시간인 것 같으니까 관계부사 when 넣을 것 같죠. 그럼 100% 틀린 거예요. 알겠죠? 뒷문장 꼭 봐야 되는데 남겨놓다라는 타동사, 떠나다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에 대신한 위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살아나게 된다는 거. 이거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어법 문제로 오답을 낸다면 이게 가장 유력해요. did. 아까 얘기한 do랑 did. 그리고 얘도 saying이 분사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 say 하면 안 돼요. say요. 그 다음에 여기나 여기도 아 여기 또 딱히 볼만한 거 없었냐. 변형 문제 잡아드릴게요. 이제요. 서술형 하나 잡아드릴게요. 서술형. So recommended that you do everything you ever wanted to. 얘 두를 착각해서 쓰실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얘도 서술형으로 주의해야 되죠.